도시의 보도와 차도, 지하를 연결하는 통로의 입구, 맨홀.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돕는 주요 기반 시설 중 하나이면서 도시의 필요악으로 취급되기도 했다. 곳곳에 불규칙하게 노출되어 있는 맨홀 덮개로 인한 보행자 사고, 배수 문제, 악취 등으로 시민들의 원성을 샀던 맨홀이 최근 그 이미지를 탈바꿈하고 있다. 하수도와 통신, 도시가스 관련 맨홀은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것이 기본. 이제 몇 번의 개폐만으로 파손되거나 열기조차 힘들 만큼 심하게 부식된 맨홀 덮개가 재기능을 할 자재를 선택해야 한다. 이곳에서는 국내용 KS 맨홀 뚜껑의 경우 닥타일을 사용한다고 하는데요. 닥타일을 사용한 여러 가지 제품들,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저희 회사에서 생산하는 제품의 재질은 GCD450의 닥타일 재질로서 해주출에 비해 강하고 가벼워 시공이 용이한 것으로 주 생산 품목은 상하수도, 전기통신 맨홀 뚜껑, 오수바지 주철 뚜껑, 가로수 보호판과 다양한 재질과 디자인의 제품을 자사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철은 흑연의 결정이 불규칙적이어서 충격이 가해질 때 탄소 결정 부분부터 파괴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한 것이 바로 닥타일 구상 흑연 주철. 흑연의 결정 조직이 구상적으로 독립되어 있기 때문에 흑연 조직이 잘 파괴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닥타일 특유의 인장력과 고강도를 실현한다. 제가 지금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제 뒤에 있는 제품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은데 어떤 제품인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저희가 다양한 제품을 출원하고 있지만 그중 저희가 주력하는 제품은 수압 조절이 가능한 면동형 맨홀 뚜껑입니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맨홀 뚜껑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2년간 연구개발 끝에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수압 조절 맨홀 뚜껑이란 맨홀 내부의 수압을 일정 압력 이하로 자동 조절하게 함으로써 맨홀 뚜껑의 이탈, 파손 방지 및 상습 침수 지역에 용이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 제작되었습니다. 기존의 맨홀 덮개는 집중 호우 시 맨홀 내부의 수압 상승으로 덮개가 이탈하여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잠금형 맨홀 뚜껑은 수압이 상승할 때 원활한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로 연결 부위와 기타 지압부가 수압에 의해 파손, 이탈되어 맨홀 기능을 상실하기까지 했다. 저희 수압 조절 맨홀 뚜껑은 뚜껑 내부에 수압 조절 기능이 있어 수압에 따라 개폐되는 뚜껑으로 항상 수압을 일정 이하로 유지시키며 배수 기능을 해줍니다. 그리고 수압 상승 시 맨홀 뚜껑의 이탈에 따른 안전사고 및 기존 관로의 파손을 방지합니다. 저희 회사는 2007년에 설립하여 현재 각종 특허, 실용 실험 및 디자인 등록증을 토대로 하여 ISO 환경 경영 시스템 인증과 KS 인증, 벤처 기업, 중소기업청에서 선정받은 이노비즈 기업 업체입니다. 이들은 국내를 대표하는 맨홀 전문 기업으로 입지를 굳히기 위해 관련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각 분야 전문 인력을 구축하고 서로 유기적인 업무를 진행하여 최고의 주철 생산을 수행하고 있다. 점점 커져가는 시장 안에서 이곳만의 특별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 회사는 완벽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꾸준한 연구개발과 시설 투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특히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신제품 개발에 R&D 역량을 집중하고 각종 특허, 실용신안, KS 등을 인정받고 맨홀 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각 시도에 지사를 설립하여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는 활발한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를 통해 해외 판로를 적극 개척하며 제품의 기술과 품질을 널리 알리고 있다.
저희 회사는 고객의 요구를 능가하는 완벽한 품질과 서비스의 제공을 추구합니다라는 회사 슬로건 아래 투명한 경영, 효율적 투자, 창조적 혁신을 하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하고 있는 토목 공법의 현대화 및 신기술에 사용되는 고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고 다변화되어가는 각종 토목자재 수요자의 선호도에 발맞추어 양질의 제품을 공급함으로써 후손들에게 물려줄 쾌적하고 아름다운 환경을 추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며 현재에 안주하지 않는 기업. 이들이 글로벌 시대에 부응하는 우수기업으로 성장할 미래에 기대를 걸어본다.